딸아, 이 다음에 엄마가 힘없어서 곰국을 못 끓여서 줄 때쯤 되면 이 영상 보고 이렇게 해. 처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처음에 고기 같은 거, 도가니 같은 거 사다가 그냥 엄청 많이 울고 피를 얼려 있는 거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냥 밤에 담가놨다가 그 다음 날 하든지 마냥 울거나 한 번씩 갈아주면서 물 얼음에 얼은 거기 때문에 그게 차가워 물을 담가놔도 그러니까 핏물이 잘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여러 번 더세 번 물을 갈아주고 핏물을 빼.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붓고 여기다가 한번 끓여. 끓인 다음에 우르르 후루룩 하고 끓으면 그거를 쏟아붓고 하나하나 닦아. 하나하나 닦아서 다시 들통에다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끓이는 거야. 이게 처음 끓이는 거거든. 이제 이게 몇 시간 끓였냐면 한 4시간 끓인 거야. 이렇게 끓이면서 기름을 걸르는 거 얼마나 무섭냐. 저게 다 기름이야. 저걸 안 하고 먹으면 저게 뱃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거 봐. 이렇게 몰려. 끓이다 보면 이렇게 기름이 다 한쪽으로 몰려. 그러면 이렇게 다 빼내는 거다. 다 빼내야 돼. 기름은 한 방울도 먹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아. 기름 다 제거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아까우니까 국물은 안 들어가게 하고 이거 봐. 얼마나 무섭니? 대충 없지. 나중에 또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4~5시간, 4시간 정도 끓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물을 한세 번을 두 번을 더새 물을 붓고 끓일 거야. 일단은 될수 있으면 기름이 안 들어가게 여기다가 첫 끓은 물을 여기다 덜어. 나중에 다 합칠 거야. 다안 덜고 여기다 이제 대충 하기 편안하게 하는 정도만 이렇게 덜어 넣는 거야. 그리고 물을 부어. 가득 들통 가득 또 물을 붓고. 들통에 물은 요 정도가 좋더라. 왜냐면 좀 높으면 이거 센 불에다 끓여야 되거든. 넘쳐. 그 정도. 그래서 또 저거를 뭐한 5~6시간 더 끓여줄 거야. 모두 토탈 10시간은 걸린단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니까 이 영상 이제 요 정도 끊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거 이제 또 찍어서 올릴게. 지금도 기름이 저 반짝하는 거 기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인데 이거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나중에 다 끓이면서 또 기름을 한 톨도 없이 다 제거할 거야. 그 방법 나중에 알려줄게. 그 방법은 이 곰국 끓이는 거 마무리할 때그 영상 나올 거야. 영상은 여기서 끝. 지루하잖아.